앙클! 와! 엎드리면서 그래도 쏘고 갔어요. 에이제트 네. 선수가 오늘 기량이 야! 아! 펑! 발소리! 오! 펑! 자 2대1 교전이고요. 그런데 마이노기? 아 근데 장탄수가 이제 모자라. 야! 한 방이에요 한 방. 네. 자 이러면 2대1이고요. 하지만 아. 손을 올리긴 했습니다. 탱크를 살리고 뛰어가요. 그런데 나갔어요! 네, 네, 나가요, 나가요. 나갔어요! 펑! 다시 한번 멸망전 4대0 승리. 그리고 그리고 쇼할 것도 유아 17게이밍이 나올 때 점프하면서 점프하면서 진짜 바로 네. 트레이드 해주면 되니까 이게 숫자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플레이죠. 네, 반대편에서 수류탄 추적. 아 안 들어갔어요. 아 쇼할 것도 이 지금 네. 본인들의 랜드마크에서 경기를 이어가야 되거든요. 자 건물 계단 사이사이에 이 각을 이용해서 한 건데 글쎄요 포지션이 되면 자, 쇼. 아, 그쵸. 반대편에 있던 선수를 기절시킨 상황이에요. 네, 이거 두 번은 안 통할 것 같은데요. 그쵸. 아~ 네. 17게이밍 입장에서는, 아, 소위 이런 말씀을, 이런 표현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롱스코이 사실 조금. 네, 다 잡혀요, 이거. 유가 네. 잡혀버렸네요. 이거 폭시도 못 도망 못 가요, 이러면. 오히려 볼리베어도 각을 벌리고 있고요. 뒤통수 조심. 아의 동선 음? 상에 기다리고 있었던. 그래서 아쿠아5가 아예 잡으려고 왔는데 왕자이의 저 위치는 파악이 안 됐거든요. 프라츄에서 곰이다! 곰이 나타났다! 왕자이는 잡았는데! 네, 곰은 사람을 찢어. 야, 결국 잡아냈고요. 확실도 지금 못 쳤어요. 자, 그리고 복시가 이제 복시 아쿠아5 복시! 자, 이거 확실 찍고 그리고 재정비 아래쪽에 있는 볼레베어의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대비가 되죠. 오히려 배고파가 네. 배고프다 하면서 곰도 잡아먹어야죠. 야 별미죠 별미. 특히나 이 위치를 끝까지 가 약해져 있을 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패트리코로도 오? 어? 아니 이런 대형 사고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패트리코로드가 한 명을 네. 이거는 사실상 야. 다 잡아먹는 구도죠. 그러니까 누가 오느냐가 중요한 것 네. 같아요. UAP가 오니까 그러니까 뭔가 정리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아, 그렇죠. 급한 왕 같은 느낌이 있죠. 아, 그러면 인펜트리와 배고파는 생각 때문에 자, 지금 타이밍에 왜 여기 있어라고 판단이 될 법하죠. 자 네. 이러면 광고 그리스 또 둘을 잃었고요. 이엔드와 레시 담원기아의 동선이 조금 네, 겹칠 수 있었는데 기브리가 조금 더 깊숙하게 진입을 해주네요. 그렇죠. 원래 광동플릭스가 정보와 사실 나서 바로 트레이드.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저희가 막 중간에 계속 여러 번 얘기했었던 신중하게 인원 손실 없이 끝내야 된다라는. 자 그런데 자! 서울이 릴고스를 자릅니다. 자 좋았죠. 지금 이게 수지우 선수가 시동을 끄고 온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옆각이 났기 때문에 자. 과감하게 밀고 들어가. 좋아요 레스. 이게 더하기 빼기거든요. 저쪽 집단지에 몇 명 남아있는지 알고 있으면 이쪽 외곽 쪽에서 공격하는 인원은 혼자다. 이런 압박하면서 삼거리 지역의 주도권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 상황을 다나와 e스포츠가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그라우스가 젠지 선포대 라인에 합류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오 임팔라 위쪽에 있는 저 한순 살리기가 네. 좀 살리 문이 안 뚫려요. 아직까지 혼자요. 반대편으로 넘어왔고요. 몽키킹이 밍을 기절시켰습니다. 네, 화킹을 쓰기 전에 바로 트레이드만 해주면 나머지 두 명의 선수 아직 거리가 있거든요. 마윈롱 백업. 그러니까 이게 미라마에서 전 미라마에서도 나왔지만 시티지가 스플릿 운영을 할 때 욕심을 좀 많이 부립니다. 그렇죠. 아,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욕심이 화가 됐고요. 링찬과 파워파워만 남아 있고 갑니다. 쪽으로 들어가서 연막탄을 뿌리면서 바퀴를 지켜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네. 이그라우스도 도제를 잃었고요. 네, 어쩔 수가 없죠. 동시에 이제 타겟이 되는 이 위치가 되다 보니까 이그라우스가 상대를 저차를 뺏겠다는 거예요. 와, 근데 겨울이다 또! 이 상황에서! 네. 가는 상황에서 잘 잡았어요. 자, 파워파워만 남아있고요. 자, 구급상자 이러면 두 개가 남습니다. 이러면 담원기아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맞습니다. 자 로키가 고지대 제가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네. 임팔라 네. 시가죠. 예. 근접전에서 특화되어 있는 팀들끼리 이 안쪽 싸움은 좀 흥미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블리가 자 헤븐! 헤븐! 아 그런데 이것도 자 에러 기절입니다. 2대2 두고 맞는 네. 킬로그라면 두 팀 모두 좋지 않죠. 그렇습니다. 환선 선수를 화키를 좀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성공 하나 더 던지고 자 큐비 큐비! 좋아요! 집중력이 잘았어요. 자 집안에 한 명 남아있거든요. 네. 애도까지 살릴 수 있으면 가장 좋을 텐데. 자 화킬 해야 돼요 화킬. 그렇죠. 정보를 지금 더 이상 자
그렇죠, 오프핸. 네. 자, 그리고 이그라우스를 다나와가 모두 정리했고요. 자, 2대1인가요? 2대1인 것 같은데요? 2대1. 자, 어쨌든 자기장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를... 아, 근데 다나와가 지금... 너무 낮으니까 승부 보는 거죠!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기블리 두 명 생존 이때 다나와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대신에 자리가 마감이 있고 나서 이후에 차량을 몰고 들어와서 진지를 구축해 주게 된다면 충분히 괜찮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담원계에게 진짜 기회가 왔거든요. 자, 패트릭 코르드의 힘도 좀 빠졌고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이 오픈 가 없어요. 광동 프릭스 입장에서. 자, 마윈롱이 다시 한번 기절이고 내시를 살릴 수 없는 위치입니다. 아, 이노닉스 좋아요. 지금 어쨌든 자, 그렇죠. 담원기와 함께 패트리코 로드 몰아냈기 때문에 차후의 전쟁을 벌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담원기와 쪽으로 보급상자 하나 더 떨어졌어요. 네. 자, 주프가 4인 유지 중입니다. 네. 아, 주프가. 어렵네요. 네. 네. 자, 이러면 헬렛만 남게 됩니다. 자, 이것도. 그래도 이런 아, 조심해야 돼요, 이거. 네. 기절당하면 안 돼요. 헬렛 맞았어요. 이렇게 기절하다가 벤디가 좀 약해졌네 하면서 와, 포지션을 헬렛! 바꿀 수 있어서요. 이거를. 기블리 두 명을 순식간에 정리해버렸습니다. 근데 렉스 선수를 살리지 못하는 위치고 엎드려서 버틸 수밖에 다나와의 운명도 그냥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네. 3파전이 된 것 같습니다. 담원계 젠지 그리고 주프. 4AM도 주프가 지금 놓아주질 않아요. 네. 네. 그래서 결국... 네. 아! 자, 멘털! 아, 헬멧이 없으면 멘털이죠! 예, 민털! 아, 그렇죠! 아,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요! 막내가 LZTQ 기절시켰고요! 네. 들어와! 얘기하는 거죠! 네! 포임 들어와! 하면서! 샤오하이가 아, 아니라! 주차! 화내 수탄! 수탄! 오! 자! 샤오바이! 호우! 샤오! 네! 네! 네, 좋아요! 사킬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3파전 만들어졌어요. 헬이 가서 뭐 차량을 이용해서 쓸어버리는. 오! 자, AWA! 자, 지금 타이밍이에요. 다원디아가 주프를 보고 있구나. 네. 젠지, 우리 젠지를 보고 있지 않구나 생각되면은 이거 써! 근데 헬렛! 자, 이노닉스가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아니, 근데 이게 어디서 가지고 헬렛이 설마! 몰라요, 몰라요. 열발. 아, 단차! 밀어! 안 가냐! 충격과 공포를! 헬렛이 젠지에게 심어줍니다. 자, 이러면 주프가 와, 옆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이거 또 이거. 그럼 다원기아가 그래 네. 고생 많았구나. 땡큐 헬렛. 자, 화폐도 다원기아가 가져왔나요? 이노닉스 킬까지 가져갔고요. 젠지 아웃됐어요. 램바도 아웃됐고 혼자 남았습니다. 와, 헬렛이 젠지에게 네. 또 침착하게 하네요. 몸이 앞으로 확 쏠려서 혹시라도 헬렌 쇼가 나온 것처럼 주프 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담원기아를 안전하게 킬수 주지 않고 다 AWA 꺼져! 로켓!